우린 어려서부터 친구였다. 야! 이 다커벤저님께 덤비면 다 없애버리겠다! 비록 살아가는 과정은 달랐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였어. 잘 가라, 친구. 놀랬습니다. 저는 두 분이 미워하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누가 뭐래도 우린 영원한 친구다. 아니, 아내 지니. 다커벤저의 복수는 반드시 내 손으로 해주겠다! 미켈란젤로의 복수. 우리에게 있는 놈칩은 바니안, 라스파이터, 유카토스, 세심. 남은 것은 미켈란젤로의 두리스와 네텔, 황진이가 가진 일란, 그리고 까마귀 바이러스가 가지고 사라진 바리 엔젤입니다. 문제는 미켈란젤로군요. 예, 지금 우리로선 미켈란젤로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놈칩을 찾으려면 언젠가는... 큰일이네요. 시간은 없고 롬칩을 다 모았다 해도 마지막 비밀을 풀지 못하면. 마지막 비밀? 마가세파! 파리 엔젤은 이 근처에 없는 게 확실해. 다른 것도 봐봐. 미안하지만 이게 한계야. 애기게? 대단한 척 자랑하더니 겨우 요 정도였어? 그럼 넌 이런 거라도 있냐? 내가 바보니 그런 고물을 가지고 다니게! 트랙 두리스와 네텔, 그렇다면 이건... 미꾸라지 같은 녀석, 도망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저건 미켈란젤로? 빨리! 거의 다 쫓아왔어. 더 빨리! 그럼 네가 해! 세워라! 너희는 저 동굴 속에 숨어 있어라. 미켈란젤로는 내가 유인하겠다. 아저씨! 해피맨, 최대한 빨리 롬칩의 비밀을 찾아주세요. 나 이거 참,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어? 누구지? 아하! 해피맨 위원회! 해피맨 007기야. 우리는 그동안 그녀의 활동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 결과 대단히 실망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그녀가 이번에도 고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 그 즉시 소환당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상사님이 안 오시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거야? 아침이네. 나이네요! 나이네요! 어디 갔지? 혹시... 저기라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을 거야. 조용히 해. 널 구하러 왔어. 트랙시티 바이러스는 지금 어디 있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트랙시티 바이러스한테서 정신없이 도망쳐오는 길이라고요. 그래? 아쉽군. 가자. 어딜요? 일단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게. 그리고 나서 난 트랙시티 바이러스를 찾으러 가야겠어. 늦춰진다.
다 잡았어. 바로 앞에. 이런 바보, 그 꼬마 녀석 때문에 우리까지 죽을 건 없잖아. 우리? 어, 너 죽어 안 맺냐? 죽. 여기 잠깐 있어. 살펴보고 올게. 빨리 다녀오세요. 저 무서워요. 멍청이. 역시. 내가 여기서 꼼짝 말라고 했잖아.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제멋대로 나가버린 라이네어가 잘못이지. 핸드폰은? 안 돼요. 혹시 미켈란젤로한테 잡히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미켈란젤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어? 미켈란젤로! 부르셨습니까?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해요. 진짜 놀랬잖아요. 너무하시네요. 까마귀 바이러스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아왔는데. 캐피맨, 지금 까마귀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난 절대 두 번 말 안 해요. 진작 말하지. 그래, 어디로 갔어요? 에이, 좋아요. 까마귀 바이러스는 다른 차원으로 도망갔어요. 다른 차원? 아, 그럼 그곳으로 가는 방법도 알고 있니?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어, 잠깐만. 그럼 라인에어는? 지금 라인에어가 문제야. 까마귀 바이러스를 찾아야지. 어? 싫어. 난 라인에어가 없으면 절대 아무데도 안 가. 바보.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저 녀석이 어떻게 살아있지? 캐피맨, 갔다가 다시 올 수 있겠지? 물론이죠. 지니야, 라인에어한테는 우리를 찾을 수 있는 팔찌가 있어. 우리가 돌아오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펜타, 펜타, 디맨, 펜타. 펜타, 펜타, 디맨, 펜타. 서둘러, 다 왔어. 로그인! 뭐라고요? 그럼 그렇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담비야, 시동 걸어라. 캐피맨, 장난치지 말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맛이 아주 좋다군.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거냐? 동굴에 갔더니 차원으로 통하는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갔다군. 그래서 나도 따라왔을 뿐이야. 너 도우려고 그런 건데. 아니, 안에 진이 만나기가 참으로 힘들더군 그래. 치, 누가 보고 싶대나? 아, 담배는 언제 봐도 예뻐. 정말 주택 바가지야. 아니, 안에 진이. 네 손에 사라져간 다크어벤져의 복수를 하러 왔다. 트랙 브리우스 주마온 카피! 아니, 이건 테크니컬 코스가 아니잖아. 바람바람 우리가 이겼다, 이겼어. 이겼다니? 저 녀석 실력을 알면서. 잘 생각해봐. 미켈란젤로는 우리한테 워터드롭이 없는 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워터드롭이 없는 척 하다가 끝에 가서 샤샤샤 이겨버리는 거야. 어때? 내 작전 기발하지?
기발한 거야? 치사한 거지? 치사하면 어때? 이기면 그만이지. 제니씨, 부탁이 있어요. 부탁? 위로 코스를 꼭 선택해주세요. 정말로 도움이 될 자신이 있다고요. 맞아, 개피맨들 썼지. 와, 이건 지라고 해도 못 지겠다.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왠지 걱정되네. 드랙 유카톤! 기분 나쁜 녀석이야. 배터리 충전율 98%, 전방 감시 카메라 이상 없음, 메인 부스터, 보조 부스터 이상 없음, 출발 준비 완료! 저 녀석이 앞섰어. 가라고 해! 어차피 미러에선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캡틴맨! 빨리빨리! 나도 이번엔 노력했어. 난 그걸 다 외웠다고. 오른쪽! 그렇다면 난 왼쪽! 어떻게 된 거지? 캡틴맨이 말한 거하고 반대로 하면 항상 맞았는데. 캡틴맨! 이번엔 왼쪽! 그럼 난 오른쪽! 이상하다. 왜 그러는 거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미러코스를 다 외웠는데. 외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다면 캐피맨이 말한 건 진이야. 이제부터는 캐피맨이 말한 대로 해라. 예? 그러다 틀리면 어떡하고요? 이번만은 캐피맨의 말을 믿어보자. 우회전! 뭐라? 어? 아! 좌회전! 몰라요! 다음은 안에요, 위에요? 무슨 강아지 풀 뜯는 소리예요? 미러코스 아래로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아래 위로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3차원 미러코스가 틀림없어. 3차원 위로? 개피맨, 빨리빨리! 위에요, 아래로! 아, 그게 말이 견단이로 보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개피맨, 빨리! 난 몰라요! 개피맨, 도망가면 어떡해요! 개피맨, 안 돼! 이제 우리 졌어. 아니야, 방법이 하나 있어. 성공할지 자신은 없지만. 그럼 조금 더. 담비야, 지금 쏜 것보다 조금 앞에다 쏴봐라. 파란 바람, 레이저 보여? 아니, 아직. 빙고! 와, 출구다! 담비야, 정말 고맙다.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차원 이동 헐?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네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나쁜 바이러스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냈단 말이에요. 응? 아이, 잠깐만. 마그네틱! 빨리요. 오, 같이 가! 라이네요! 너 정말 이런 거야? 무슨 배짱이지? 미끄러질 텐데. 됐어. 출발. 이상해. 스노우 타이어가 아닌데도 안 미끄러지네. 그 이유를 알고 싶나, 귀여운 담비? 다비스의 타이어는 특수 타이어다. 다비스의 타이어에는 수많은 고무핀이 박혀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일반 고무와 같지만 눈이나 얼음에 닿으면 단단해져서 스파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이것이 바로 스마트 타이어다. 스마트 타이어? 역시 더비스는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해. 웃기지 말라 그래요? 내봤자 바람바람한테는 못 당한다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당하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냐? 그래야 재미가 있지. 라인에어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부를 쓰고 어디서 에어브레이크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 조심해. 본다. 부셔라 다비스. 바람바람 와타드로. 아니 잠깐. 너만 있는 줄 알았지? 나도 있다고. 장난해. 게임은 이제부터 다코마야. 이런 속도에선 순간의 실수가 승패를 좌우한다. 응? 그렇군. 바람바람의 약점은 바로 저거야. 앞으로 남은 코스는 두 개. 그 중에 하나라도 실수하는 날엔 라이네어가 있었더라면. 앞에 점프 코스가 있어. 어려운 곳이니까 조심해야 돼. 200을 넘었어. 왜 이럴 수가. 조심해. 500킬로 섹터 앞에 오른쪽 헤어핀 커브야. 라인에어. 300킬로 섹터. 좋았어. 가자 바람바람. 지금이야. 속도가 떨어지잖아. 어? 뭐라고? 에어 스포일러를 쓰는 바람에 워터 드롭이 사라졌어. 이게 바로 바람바람의 약점이야.